마르코, 예.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뜨는 웹 예능이 있다면서? 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러 갈까요? 하, 그 전에, 예. 잠시만. 꾹! 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구독을 꾹 눌러야 돼. 아, 이렇게? 어,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꾹! 공을 잡어! 잡으면 무조건 나한테 비싸는데. 야, 내가 참 이게 닮아. 말은 안 돼. 뭐야?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마르코. 예. 오랜만에 몸 좀 풀었더니 아주 몸이 가벼워. 그냥 네, 어? 좋죠, 좋죠. 너무 좋아. 네, 어. 저도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수원 견문록 오늘 마지막 회. 정말이야? 예. 네, 정말. 벌써? 예.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아, 우리는, 친해지자마자. 예. 우리 봄에 시작해가지고 벌써 가을이 됐어요. 아, 그치. 선선한 가을이었지. 예. 아니, 너무 아쉽잖아, 근데. 예, 너무 아쉬워요. 근데 또 기회 있겠죠, 뭐. 예. 아, 그래, 뭐, 더 열심히, 네. 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네,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마르코. 예. 여기, 왠지, 경치도 너무 좋고, 네, 너무 좋고. 냄새도 좋고,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어디야, 여기가? 강경호수공원. 예. 나 들은 적 있어. 네, 들은 적 있으시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수원에서. 네, 수원에서 엄청 유명해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사람들이 뭐 도차리 깔고 애기들 다 놀러 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회만큼은 형이랑 좀 가볍게 편하게 공원에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좀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래, 뭐 남자들끼리라도 공원에서 데이트 할 수 있는데 깜짝이야. 한번 있어봐. 무슨 음악 소리 들리지 않아? 어? 맞아요. 저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한번 가보시죠? 마르코! 예. 출동! 가자! 예. 가시죠. 우리 무조건 예. 출동해야 돼, 우리. 예. 저쪽인 것 같아, 그지? 네네네. 맞아요. 그쪽. 가자. 저는 사실 옛날부터 원천 유원지였을 때부터 자주 왔었거든요. 이제 호수공원으로 변해가면서 저도 이제 가족도 있고, 아기도 있고, 같이 놀러기도 하고, 아기도 뭐 물놀이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우리도 맛있는 거, 여기 먹거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놀러 오는 편이에요. 와, 재즈 페스티벌. 네. 이거 네. 보여주려고 여기 온 거구나. 아, 사실은 제가 몰랐는데요. 지금 수원에서 음악 관련된 축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얻어 걸린 거야? 마르코, 요 이렇게 멋진 노래를 들으면 네. 이태리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지? 브라비시미? 브라비시미. 브라비시미 또 한 번 한다. 어, 멋있다. 근데 약간 좀 출출하다. 그죠? 뭐 좀 먹을까? 어? 감독님 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 아, 좀 빨리 주시지. 아. 어? 아, 뭐 이런 걸.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수원 시민은 이 정이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보시고 한번 후회 한번 해주세요. 수원 시민이십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잘생기셨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치킨도 얻었겠다. 네. 일단 먹자고. 와. 우리 러브치킨 하죠, 러브치킨. 맛있다. 다시 한번 친친. 마르코, 예. 가을 밤에 이 재즈 들으니까 어때? 아, 너무 좋아요. 마르코는 뭐 재즈 좋아해? 아, 저는
드라마 다 좋아해요. 아름답잖아요. 맞아. 맞아. 장르가 뭐가 필요하겠어. 네, 맞아요. 좋은 거니까.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저기 두 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도 저희도 어? 영기 씨. 오빠 오랜만이에요. 있었어요? 네. 아, 여기 웬일이에요? 아, 전 집이 이 근처에요. 아, 맞다. 여기 근처에 살고. 네. 아, 네. 더 잘생겨졌네요. 잠깐만요. 왜요? 아니, 지금 두 분 뭐 아는. 성준 씨 아니에요? 어머나? 저 아세요? 네, 저 수원 견문동에서 많이 봤어요. 와, 이렇게나 유명한 거리가. 와. 저희가 팬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와닿잖아요.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예쁘신 분이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마르코를 알아봐 주시고 저희 프로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근데 저도 미인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을 밤에 여기는 어쩐 일로? 아, 제가 집이 이 근처거든요. 근데 오늘 재즈 페스티벌 한다 그래갖고 놀러 왔어요, 친구랑. 그러시구나. 고시겠다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덕분에 문화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수원은 뭐니만 해도 문화축제의 도시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수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원 견물록 보고 더 좋아졌어요. 아, 이게 또 과천의 말씀을 또요. 네. 저도 모르는 수원 장소를 더 잘 알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팬들을 만날 줄 몰랐어. 그치? 저희 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예. 공연 재밌게 즐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즐깁시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아, 좋네요. 아.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너무 좋다. 어떻게 보셨어? 어디 갔어? 아니. 같이 보자고 하더니 어디가 된 거야? 아, 근데 너무 바쁘신 분이라. 바쁘시니까 이해해드리는 거예요. 이쁘시니까. 네. 마르코, 우리 점점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건가? 맞습니다. 형, 우리 만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아, 정말 빠르다. 네. 형 덕분에 되게 재밌게 보낸 것 같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 내가 더 고맙습니다. 아. 근데 형, 혹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뭐 마르코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에 남지 않는데 내가 멋지게 셀프 패딩에 쳤던 그 태권도 시범 보였을 때 태권도 시범 그리고 마르코 사범을 이 손을 아야하게 했던 그 격파 내가 복수로 떼찌해 준 거 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고소공포증 다 탄로난 거 뭐 예.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아 소중해 마르코는 우리 무예24기 봐가지고 그렇지 형은 그게 한 방에 지금 죽창 그냥 네. 헐스 쪽이 잘했었잖아. 뭐 하나하나 기억이 너무 남아. 앞으로 우리 비록 방송은 끝이지만 네. 우리 의형제는 의리는 영원한 걸로 하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마르코 성준 크로스 네. 한번 할까요? 아, 우리 오늘 이거 약속이나 한 듯 우리 차고 왔습니다. 와, 네. 크로스 한번 하고 끝낼까? 네. 마르코의 성준의 크로스. 시원섭섭하고 제가 11년 동안 수원에 살았기 때문에 수원에 대해서 참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자부심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수원 견물록 촬영하면서 정말로 아 수원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저도 공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형을 얻은 것 같아요. 저희 영혼 브라더 르코를 만나서 정말 봄부터 가을까지 함께 했는데 정말로 하나하나 제 추억의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정말 너무나 고마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르코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우리 브라더잖아 영혼 브라더 크로스 만날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건강하게 밝게 자주 연락하고 보도록 하겠구나. 르코 사랑해.